저 안철수는 저 윤석열은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인선 과정에서 조언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. 저 안철수 위원장님 그 내각 인사가 좀 배제되면서 공동정부 좀 구성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짧게만 한 말씀만 안철수 때문에 어떻게 인사는 공동정부라는 거는 함께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지 뭐 누구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 아니야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. 내각 인선과 관련한 마찰로 안 위원장이 측거에 들어간 지 하루 만입니다. 안 위원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. 그때 단일화됐을 때 네. 제가 뭐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.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윤 당선인을 돈 보고 결혼한 격이다. 헤어질 줄 알면서도 그렇게 페이스북에 썼었는데요. 딱 그런 상황이죠. 이후로 더 뭐 그런 남은 자리 가지고 정부 운영을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. 아니 뭐 장제원 비서실장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내는 식으로 공동정부 정신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. 그게 이제 통합정부를 애초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. 원론적인. 그렇습니다. 그럼 말로 한다면은 그냥 교수님들 이렇게 또 모셔다가 조언 듣고 얘기 듣고 하면 되는 것이지. 대통령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통합정부를 얘기를 해놓고 그거는 좋은 생각을 개진하는 것으로 그 정신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말 듣고 안철수 위원장이 아마 더 화가 났을 거예요. 윤 당선인이 처음부터 항상 강조하던 게 그 누구 개, 누구 편, 뭐 어떤 인맥 이런 거보다도 능력과 자질, 그 일에 적합하냐. 이제 일개 기준이었거든요.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께서 추천하신 분, 그다음에 각계각층에서 추천하신 분 이런 분들을 그 인수위에서 또 찾은 분들 이런 분들을 놓고 누가 적합하냐를 이제 따진 거죠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안 된 거고 목요일 저녁에 윤석열 당선자께서 안철수 위원장한테 만남을 청해서 그래서 저녁을 드시면서 쭉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오해가 다 풀리고 또 아주 화기애애하고 기분 좋게 나중에 헤어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된 데는 안철수 위원장한테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네. 여러 가지 비전이나 방법들, 방향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또 그것에 안철수 위원장께서 흡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연출된 거 아닌가 추측하고 진짜로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? 아니면 장제원 의원님 생각이 그런 거예요? 거기 현장에 있었던 기자분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. 장제원 의원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분위기가 좋...